오! 하나씩 한 번에. 고등어조림에도 가래떡이 들어가요? 진짜 나는 이거는 그 떡볶이가 아니라 가래떡조림 아니에요? 가래떡조림. 진짜. 야, 진짜 싱싱해 보인다. 이거 진짜 너무 두툼해요. 아니, 살도 좀 두툼해 보이는데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살 잘 떴다. 와, 이게 약간 생긴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마늘빵? 바게트 마늘빵 모양이 딱. 어, 진짜 마늘 바게트. 이거 고등어가 엄청 통통하다. 진짜 튼실. 뭘 제일 먼저 먹고 싶어요? 일단 저는 떡이요. 떡이요. 제일 떡이 먹고 싶었어요, 진짜. 자, 지금부터 돈줄 대결 시작합니다. 60분 스타트! 순둥 잘리네. 아니, 고등어찜인데? 아니. 가래떡부터. 가래떡부터. 네. 오케이, 나는 고등어. 아, 이 고등어 향. 와우! 바다다! 신선해? 막 살아있어? 안에가 살이 꽉 찼다. 그리고 엄청 뱅글뱅글해서 안에가 진짜 응축됐다. 안에까지 다 뱄어. 이렇게 두꺼운데도 양념이 안에까지 다 뱄어. 나도 먹어볼게. 와, 집게 때려 드세요. 어, 살이 진짜 와 빵빵하다. 그치? 고등어가 엄청 담백하고 짭지도 않고 간도 딱 돼 있어. 아, 이거는 진짜 이거 봐, 살이 그냥 엄청 크게 붙어 있어. 진짜 크게 붙어. 완전 크게 붙어 있어. 고등어 한 투막을 돌려가지고 뼈만 남겼어요. 네. 와, 역시. 역시. 대상만의 여왕. 부끄러워. 여기 가시 있어요? 없죠. 안 보이는데 근데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에 가시가 있어요? 여기는 지느러미 보이라 있을 것 같고. 제가 사실 생선 가시를 진짜 못 발라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러면 다영 씨 이걸 먹어요. 이걸 찾는 거를 잘 못해요, 제가. 요걸 먹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? 다영이 밥에다 뭐 올리고 고등어까지 올리고. 저거지! 눌러야지, 이렇게. 저거지! 해먹고 저게 또 촉촉하게 소스를 살짝 뿌려줍니다. 우와. 아, 이렇게 촉촉하게 먹어야지. 오, 너무 커, 너무 커. 대? 들어가요? 해야겠죠? 대? 들어가요? 해야겠죠? 와! 들어가, 들어가! 오! 왜, 어떻게 양념 다 뱄어, 어때? 안에 있던 고등어에 담백함이랑 이 육수를 누가 쫙 빨아들여가지고 즙이 나와. 오, 무즙 진짜 맛있잖아. 딱 뒤집어가지고 밥을 딱 놓고 갈치 속젓 여기에 딱 좀 푸른 부분을 올려가지고 장아찌 위에 있는 고추 하나 딱 올리고 오, 소원이 좋겠다. 이거야말로 고등어 쌈밥이네. 진짜 쌈밥이네요. 아, 정말 대단하다. 다영도 지금 쌈을 들었어요. 와, 이거 어떻게 먹지? 야, 다 한 입에 크게 다 들어갔어요, 지금. 야, 다영이, 야. 주먹만 한 개 들어갔어. 행복해요? 야, 아시? 야, 발라줘야겠다. 우리 다영이를 위해. 진짜, 와, 저 방금 그거였어요. 생로병사의 비밀. 아, 와, 와, 진짜. 와,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먹었네. 말 진짜 잘해, 와. 아, 너무 무서웠어. 여기다 이렇게 올려. 아, 감사합니다. 약간 엄마가. 진짜 엄마가 왔는데요? 저 지금 엄마 된 기분인데요? 와. 소스까지만 발라줘. 소스윗. 한 입에 들어가. 자, 자, 과연, 자, 과연. 다영이 대라! 오! 조심해야 돼요. 아미 언니, 아미 언니. 자, 다음 아미 쌈 들어가면. 오, 맛있게 깔끔하게. 와. 다들 지금 고등어 쌈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, 지금.